네, 수급의 수상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수상타보다는요, 오늘 새롭게 상장된 종목에 대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틀뱅크입니다. 새틀뱅크. 자, 오늘 변동폭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종목이 공모 시장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이후에 지금 우리 상장이 돼서는 변동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주, 최대 주주가 미넨지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넨지가 이 셔틀뱅크에 대한 상장 기대감으로 꾸준하게 올랐었는데 오늘 역시 좀 상장이 되면서 조정을 받은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셔틀뱅크는 간편결제 얘기가 나오면 이 종목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장 전에도요. 어떻게 보면은 주요 고객사 중에가 카카오페이, 그리고 엔페이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페이사들의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상계좌를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뭐 주요 은행사들이 바로 여기에 주요 고객사라는 점 살펴봤을 때는요. 아, 성장성은 제법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넨지가 2016년에 이 기업을 인수를 한 이후에 성장률이 거의 뭐 20%씩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공모 시장에서는 기관이 수요 예측을 하잖아요. 이때 1000대 1이 넘었습니다. 경쟁률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청약 경쟁률을 살펴봤을 때도 400대 1인가요? 300대 1인가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흐름을 나왔고요. 공모 밴드가 44,000에서 49,000원이었는데요. 공모가가 확정된 건 55,000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세게 좀 진행이 됐었죠.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시가는 49,500원.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현재 공모 희망가 사이에서 나타났었고, 그리고 57,9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49,700원까지 쭉 빠지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5만 원을 사이에 두고 공모가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 그리고 49,000, 뭐 9,000원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지, 이 사이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요, 역시 현금 결제, 그러니까 페이, 카카오페이라든가 엔페이 같은 경우 현금 결제 쪽을 좀 이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가 제로페이가 함께 들어오면서 그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에서 셔틀뱅크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9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셔틀뱅크만 현금 결제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쟁력도 상당히 세고, 그리고 진입 장벽도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성장이 된다면 셔틀뱅크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오픈 API를 통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픈 API를 통해서 페이사들의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셔틀뱅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주력 고객사가 상당히 좀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지금 셔틀뱅크를 변경하게 된다면은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요인도 함께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성장의 기대감이 우려의 요인보다 더 많다는 쪽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증권사의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보도록 할까요? 핀테크 업계에 강자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핀테크 업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만이라도 이 기업은 주목을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증권에서는요, 다 좋은데 일단 리스크 요인도 한 번은 점검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편 현금 결제 시장 성장과 독보적 지위 유지가 관건
1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아직까지 경쟁 상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이 간편 현금 결제 시장에서는 거의 경쟁 상대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이 수황타는요. 일단 장중의 변동성은 큽니다. 그리고 새내기 주인 만큼 기관 쪽의 매도도 계속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장중 등락도 그리고 일일 주가 변동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급이 수황타는 셰틀뱅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